하게 해줘야죠. 김병주 의원 소리 지르지 말아요. 기복은 사람 없으니까. 아, 좀 조용히 하세요. 박 대표. 아니 신상 발언을 왜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?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일어난 욕설 막말 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 언급하셨는데요. 대통령 비서실장조차 나서서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언론사도 고발을 하셨습니다. 아, 대통령을 부끄러워하는 국민께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. 이건 적반하장, 후한무치, 이 단어로도 부족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.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면 될 일을 전 국민 앞에서 부정하고 또 거짓 해명으로서 일관하고 계신데요. 국민과 언론에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. 윤석열 정부가 셀프 검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신다라면 쓴 이것은 국민이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문제고요. 또 국회가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언론의 자유 탄압 말하시는데 언론의 자유는요. 거짓말할 자유가 아닙니다.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수반되는 과정의 자유지. 그리고요. 뉴스에 자막을 달아서 하는 거 그거 이상 안 합니까? 그리고요. 그게 들어보면 깨끗한 소리입니까? 아니잖아요. 그러면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. 자막을 다는데 그게 갈로하는 미국을 왜 넣어요? 그게 창작이지 어떻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까? 보도되기 전에 보도된 것을 아는 거는요. 2022년도판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. 내가 그 관련된 분 계셔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. 그러나 이런 황당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MBC 보도는 오보이고 언론 윤리에 어긋난 행태입니다. 누가 봐도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, 그런 문장을 만들어냈는데도 그것이 급속도로 외신을 펼쳐나가게 하고 또 일부 매체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을 상대국인 미국에 대해서 코멘트를 요구하고 이렇게 된 사태가 도대체 나라를 구하는 겁니까? 아니면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린 겁니까? 이 정도 양당의 입장을 밝혔으면 충분하니까 간사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장님! 진상 발언은 하게 해줘야죠. 김병주 의원 소리 지르지 말아요. 기복은 사람 없으니까. 아, 좀 조용히 하세요! 박 대표!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. 왜 발언권 안 주는 겁니까? 마지막까지 이상적으로 사람 발언권 주고 진정적인 수정으로 얘기를 했잖아요. 아니, 그것도 의석스러운데 그만해, 이제. 고생하셨습니다. 100%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나요? 근데 저는 또 얘기하잖아요. 나중에 얘기하면 되죠. 발언 기회 많잖아. 발언 기회 많은데. 얘기하지 말라고. 나 보고 이렇게 뭘. 그렇게 원형적으로는 얘기했잖아요. 아니, 왜 의원이 발언을 못하게 합니까? 발언권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? 왜 발언을 안 하게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가세요? 아이고 그만 소리 치소. 아이고.